안녕하세요.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도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본인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연을 보내주신 그런 사연입니다. 그러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예비 초등학교 5학년 11살 소녀입니다. 저는 이게 짝사랑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한 남자아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톡도 같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사이예요. 제 폰에 전화번호를 추가한 다음 날부터 그 아이에게 톡이 오길 기다리고 그 아이에게 전화가 한 통이라도 오길 바래요. 또 학교에선 가끔씩 그 아이를 쳐다보고 가끔씩 주변을 맴돌기도 하고 이게 짝사랑일까요? 네, 이번에는 짝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예쁜 소녀분의 사연이네요. 제가 보기엔 짝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생기고 있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조금 상대방에게 톡을 더 하던지 전화통화 하시고 본인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상대 반응도 살펴보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아직 상대방 남학생이 사연 보내신 친구분에게 관심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적극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썸으로 이어져서 나중에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. 요즘은 어린 친구들도 사귀는 사이가 많다고 들었는데 두 분 좋은 관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요. 이 영상 보시는 친구분들도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